2016년 10월 29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첫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지난 11월 3일 국군기무사령부는 군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문건을 작성합니다. 국방장관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하야, 유고 등 국면별 대비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계엄군은 최강의 전력으로 편성했습니다. 기계화 6개 사단과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계엄군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정부종합청사, 국방부에 3개 여단이 투입되고 광화문에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 대테러부대인 707특임대대도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은, 단순히 촛불을 들었던 이런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전차와 탱크 등으로 무장을 갖춘 기계와 보병사단을 투입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육군에서 가장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공격적이라는 특전사를 투입하고 거기에 대한민국에서 최정예라는 대테러, 그다음에 요인 암살, 그리고 거기는 저격총이 많아요. 707대대로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잖아요. 그거는 국민들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섬뜩합니다. 야간 통행 금지, 인터넷 포털과 SNS 차단, 반정부 성향 국회의원 집중 검거. 대한민국 기무사가 계획했다고 믿기 힘들 만큼 위헌적인 계획입니다. 도대체 이런 군부 쿠데타 발상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우리는 취재 당시 작전명령 제87-4호라는 역사적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만들어진 친위 쿠데타 계획, 이른바 작전명령 제87-4호, 이 문건 전체를 방송사상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민병돈 장군은 30년 동안 보관해온 비밀 문서를 취재진에게 공개했습니다. 1987년 작성된 계엄 작전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위수령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들었는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위수령이 아니라 계엄령이더라고. 이건 최고 아니야, 계엄령이면. 이걸 딱 보니까 이제 육군본부를 통해서 내려온 거야. 아, 그때 당시 그러면 그 자료인가요? 응? 그 자료예요? 내가 받은 명령서인데 움직이는 부대만 내려온 거야. 움직이는 부대. 그러니까 계엄군. 계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대. 계엄군 부대만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특전부대라는 건 계엄군 중에서는 핵심되는 부대 아니야. 그렇죠. 그 명령서가 참모총장을 통해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육군본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네요. 여기도 2급 비밀이라고 적혀있네요. 비밀이야. 그래서 이런 소가 거기에 돼 있어. 군사 2급 비밀 작전명령 제87-4호. 어쩌면 세상에 단 한 부분인 문서일지도 모릅니다. 문서는 계엄 작전명령 5장, 출동부대 소요진압 작전 간 행동지침 9장 등 총 13장이었습니다. 계엄군은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던 학생,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했습니다. 가스탄 발사 등 폭도의 전투 의지를 약화시킨 후 진압봉을 사용한다. 발포 명령은 육본 건의 후 승인하에 조치한다. 초기에 강력하고 완벽한 작전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해 발포까지 계획한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 부대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1987년과
2017년 두 개의 계엄 문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재판 받아야 돼요. 사실상의 내란 음모인 거거든요. 군의 정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전 대통령 대기. 숨겼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일까요?